여러분들 채소 몸이 좋다는 거 다 아시죠? 그러나 채소에는 쓴맛이 나지요. 그리고 떫은 맛이 납니다. 그리고 채소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됩니다. 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, 현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? 요즘 어린아이들 채소 잘 안 먹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러나 사람은 꼭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. 채소는 잎을 먹는 것, 뿌리를 먹는 것, 그리고 열매를 먹는 것으로 보통 이 분류를 합니다. 근데 저는 잎 채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뿌리가 있는, 이 뿌리를 먹는 채소도 다 잎이 있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잎을 버리고 뿌리를 먹습니다만은 저는 뿌리를 버리고 잎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. 물론 둘 다 먹는 것은 가장 좋겠죠. 굳이 둘 중에 선택한다면은 뿌리보다는 잎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. 채소를 먹게 된 이유는 채소에는 우리 사람 몸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. 첫째 섬유질입니다. 섬유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몇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죠.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비타민입니다.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채소는 꼭 드셔야 됩니다. 아까 잎채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녹색이 매우 중요합니다. 녹색은 쓴맛이 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. 그러나 이 쓴맛이 나는 여기에 우리 사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됩니다. 양약은 입에 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쓴맛이 나는 것은 양약처럼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채소를 먹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고 또 이런 적절하게 먹지 못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. 평소에 그 채소를 많이 안 먹던 분이 현미채식을 시작하면서 변비가 생겼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평소에 섬유질을 별로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채소 현미를 통해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. 전에는 기름기가 많아서 뭐 쉽게 빠져나갔는데 이 기름기가 적은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일시적으로 변비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현미채식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또 이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설사가 난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채소는 많이 먹을 식품이 아닌데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흡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일부러 이 설사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복통이 생깁니다. 배가 아픕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몸을 너무 자극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빨리 빼내기 위한 뭐 그런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얼굴이나 손바닥이 약간 노랗게 변합니다. 그래서 혹시 황달이 아니냐, 간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본래 이제 황색을 띠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피부에 일시적인 그런 색깔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건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. 채소는 많이 먹을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면은 몇 그램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까? 이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적당하게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시 좀 막연한 대답 아닙니까? 그래서 굳이 그램을 무게를 얘기를 한다면은 잎 채소는 한 끼에 100g을 넘지 않는 정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. 100g은 이 부피로 보면 꽤 좀 많아 보입니다만 사실 뭉쳐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래서 저는 한 80g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. 먹을 때마다 이걸 뭐 무게를 달아서 먹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제가 이제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채소를 많이 먹을 대상이 아닙니다. 꼭 이 무게를 좀 짐작을 하고 싶다면은 양을 짐작하고 싶다면은 몇 번 저울로 재보면은 좋겠습니다. 한 끼에 100g을 넘지 않는 그런 범위로 드시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